안녕하세요. 저희는 사울리, 아리네입니다. 저희는 유학생이라서 언어를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국의 생활비를 아껴 쓰는 방법 다섯 개를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원하는 상품을 쿠팡으로 구매하기. 세일하는 상품을 쿠팡으로 구매하면 더 살 거예요. 아, 내일 입식 사야 했는데 더 얼리강에 가야겠다. 아니야, 너 쿠팡 알아? 아니. 쿠팡에서 어떤 제품이라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잖아. 아, 진짜? 보여줘. 어, 이거 봐. 두 번째, 직접 요리해서 먹으면 외식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뭘 먹을지? 라면 아니면 라면. 세 번째, 대전은 대전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어디서든 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디에 갈 때는 택시 대신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나을 것 같습니다. 대전은 작은 곳이기 때문에 모든 곳이 가깝고 걷기 좋습니다. 네 번째, 알뜰하게 돈을 쓰기. 여기서 사진 찍을까? 노래방 갈까? 아니야, 여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. 가자. 아이스크림이나 간식을 먹고 싶으면 편의점 말고 이런 같은 가게에 가면 좋습니다. 오늘의 UCC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잘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